석류는 놀랄 만큼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과일입니다. 석류에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암을 비롯한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. 또한 석류 섭취는 혈압을 낮추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석류의 주요 효능 중 하나는 항염작용입니다. 실제로 석류는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또 석류 추출물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특히 유방암과 전립선암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그러나 모든 식품이 그렇듯이 석류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탄닌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다량 섭취 시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또한 석류 주스는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여지가 있어 당뇨병 환자는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. 약물 복용 중인 분들은 꼭 의사와 상의 후 석류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 특히 혈압약을 복용 중인 경우 석류는 혈압을 더욱 낮출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이번에는 간단하게 석류를 활용한 레시피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. 석류 샐러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 재료들이 필요합니다. 신선한 석류 알 1컵, 샐러드 그린 2컵, 슬라이스 아몬드 14컵, 염소 치즈 14컵, 자몽 12개, 올리브오일 2테이블스푼, 발사믹 식초 1테이블스푼, 소금과 후추 약간. 먼저 샐러드 그린을 큰 그릇에 넣고 준비된 신선한 석류 알과 슬라이스 아몬드를 추가합니다. 그 위에 염소 치즈와 자몽 조각을 골고루 뿌려줍니다. 올리브오일과 발사믹 식초를 잘 섞어 드레싱을 만들어 샐러드 위에 골고루 뿌려줍니다. 마지막으로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춰줍니다. 이 간단한 석류 샐러드는 상큼한 맛과 다양한 텍스처가 어우러져 매우 만족스러운 한 끼가 될 것입니다.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.